안녕하세요.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시면은요, 동영상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저희가 강좌에서 다루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본 강좌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를 위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. 과정에서 강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시게 되실 텐데요.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을 학습하시게 됩니다. 본 강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요.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관심을 갖고 또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접근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큰뭐 선수 지식은 없습니다. 아마 요 동영상을 지금 그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, 아마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 또 지금 학생이실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재직자들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뭐 그동안의 경험이나 학습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좀 쉽게 접근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본 내용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계시면은 동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. 네, 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배워야 할까요?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 내용들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본 강좌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무엇을 배우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희가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용어를 그 평상시 때 많이 또 들으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. 자, 그러시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어떠한 역사와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좀그 개념적인 내용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를 저기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배우시면요. 한번 직접 모델을 개발을 하시는 환경을 설정을 해보시고요. 직접 작업을 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도 그 기존의 분석과 설계와 같이 분석과 설계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.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어떻게 분석과 설계해 나가는지, 그리고 그 기존에 저희가 분석 설계를 하셨던 분들은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돼서 사용될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혹시 그 기업에 그 계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을 원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요, 만약에 이제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실제 기업에서 그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그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나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그 아키텍처에 관련된 산출물을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. 그런 산출물을 어떻게 작성하시고 결과를 얻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? 첫 번째 이제 그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개념과 그리고 이제 모델에 대한 작성을 저희가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.
아마 그 지금 재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그 들으시게 되면은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좀 많이 생소하시고 처음 듣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10번 이상은 좀 반복해서 동영상을 좀 신청을 해주시거나 그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개념적인 것은 눈으로 보시고요. 직접 그 아키텍처 모델을 손으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요.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. 또한 그 혹시 재직을 하시는 분들이 그본 동영상을 들으시게 되면 기존의 경험과 그리고 현재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 아키텍처에 대한 접근이 되실 거고 또 본인도 이해하시기에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아키텍처를 작성할 때 이후 동영상에서 많이 강조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요구사항입니다. 그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전체 시스템을 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.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시스템의 일부분을 이제 담당하시게 되거든요. 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강좌에서 전체 시스템을 자꾸 보려고 하는 노력을 개인적으로 계속 가져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떻게 그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